흔히 말하는 바스락거리는 소재가 뭔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스포츠용품, 캠핑용품, 자켓, 바지, 모자 등등 지금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소재 나일론입니다. 이 중에 나일론 가방을 떠올려 본다면 아마 귀퉁이에 네모난 로고가 있는 이 가방을 빼놓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신사 카테고리만 보아도 나일론 가방을 만드는 브랜드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니 저의 인식에 자리 잡은 대표적인 나일론 가방 브랜드는 딱 두 개죠. 럭셔리 가방을 낙하산에 쓰이는 나일론 소재로 만들어 비싼 가죽만 쓰는 명품 가방 산업의 틀을 깬 브랜드 역삼각형 로고의 프라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나일론 가방을 만들어 나일론 가방 자체가 브랜드의 정체성이 된 브랜드 포터입니다. 한국에 있는 포터 매장만 가보아도 나일론 소재의 가방과 액세서리를 중심으로 매장 내부를 꾸며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는 처음부터 나일론 가방을 만든 건 아닙니다. 포터의 시초 요시다 포터는 가방장인 요시다 기치조에 의해 설립된 브랜드입니다. 장인이라는 단어가 창립자에게 어울리는 몇 안 되는 선례 중 하나인데요. 그는 무려 12살부터 가방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라떼는 학원 제일 고민만 했던 것 같은데 역시 떡잎부터 다르구먼 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가 가방에 대한 꿈과 애정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식솔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죠. 그 사명감이 애정으로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1923년에 발생한 교토 대지진이었습니다. 재해로 인해 망가진 집에서 생필품을 운반해야 했는데 이때 가방의 본질적인 용도와 내구도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시작이야 어찌되었든 12살부터 공장에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으니 20대 후반의 나이에 이미 웬만한 가방장인 이상의 안목과 실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9의 나이로 홀로 나와 요시다 가방 제작소를 세웁니다. 그러나 얼마 후 전쟁에 징집되죠. 떠나기 전 그는 반드시 살아 돌아와 가방을 다시 제작할 심산으로 제작 도구들을 숨겨두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기치조는 계획대로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처참해진 일본의 당시 상황에선 물건 하나하나가 정말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품질에 대한 기준이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조금 잘못 만든 것조차 팔아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치조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가방만 안쪽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팔았고 기준에 미달된 가방들은 팔지 않고 주변 지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그의 깐깐함이 요시다라는 이름의 가치가 생기게 했습니다. 품질이 들쑥날쑥한 다른 가방들과의 차이를 사람들이 알아본 것이죠. 이때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긴 신조가 바늘 한 땀 한 땀에 혼을 싣는다는 정신이죠. 제작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구매자들이 오래 써도 변함없이 튼튼한 가방을 만들고자 한 신조입니다. 이 신조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꾸준한 성장으로 결국 요시다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각지 가방 장인들과 협력하여 조금씩 양산화를 해나가죠. 이때부터 요시다 기치조는 경영에 더 힘쓰기 시작합니다.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장인들을 찾아가 가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방 개발에 힘썼죠. 그 결과 1953년 엘레강트 백이라 불리는 가방이 첫 히트를 칩니다.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죠. 지금의 포터 가방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가방엔 일본의 거주 환경을 고려한 아이디어가 들어있습니다. 지퍼로 가방 너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좁은 주거 환경에서 가방이 차지하는 공간을 절약해 주었죠. 또한 짐의 양에 따라서도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시대에 맞는 모노즈쿨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사랑을 받은 가방입니다. 요시다 주식회사가 이 가방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었지만 가방협회에 특허권을 기증합니다. 왜 굳이 돈이 되는 독점권을 포기했을까요? 이런 히트 상품을 계속 만들 자신이 있었던 걸까요? 요시다 기치조가 단순히 회사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경영인이었다면 불가능한 결정입니다. 그가 지속적으로 장인들과 소통하고 있던 탓에 일본 가방 현실을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일본 가방업계 전체를 성장시키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가치관은 요시다 가방을 만드는 생산 공방과의 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본 내 가장 규모가 큰 가방 브랜드임에도 공방을 소유하려 들거나 자사 공장을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샘플을 제작하는 곳, 가죽이나 원단을 다루는 곳, 봉제만 담당하는 곳, 여러 공방을 거쳐 하나의 가방을 생산합니다. 거치는 곳이 많아지니 상당한 제작 비용이 듭니다. 자사 공장 하나만 세우더라도 비용을 훨씬 절약할 수 있죠. 그러지 않은 이유 역시 일본의 여러 공장들과 공생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것이 품질을 유지하는 고도의 전략이기도 한데요. 오랫동안 하나의 일만 해온 장인들의 자부심과 고집은 굉장히 셉니다. 그런 장인들에게 제작 난이도가 높은 새로운 가방들을 부탁하면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옵니다. 그럼 다른 공방에 의뢰해보겠다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척 자부심을 건드립니다. 그럼 자신의 자부심과 공방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염려 때문에 어떻게든 만들어보려고 시도합니다.
결국 가방도 만들어내고 공방의 실력도 쌓여서 선순환이 일어나죠. 여러 공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장인 정신을 존중해주는 요시다 회사에게 가능한 주도 면밀한 전략입니다. 포터의 탄생. 당시 일본에서 가방 회사들은 가방들이 모여있는 소매점에 납품하여 판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브랜드 매장도 없었고 가방 카테고리의 경우 특히 더 드물었죠. 요시다 기치조는 사람들이 가방을 만든 출처를 기억해주기를 바랬고 그 타겟책으로 만든 가방 전문 브랜드가 포터입니다. 포터는 호텔 손님들의 가방을 나르는 짐꾼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요시다 씨는 전 세계의 가방들을 접하고 직접 운반하는 포터는 그만큼 가방에 대한 안목이 높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인정을 받는 가방이 가방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진짜 가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터의 태그에 가방을 들고 있는 포터맨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탱커의 탄생. 우리가 아는 포터의 탱커는 요시다 포터를 런칭한 지 20년 뒤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탱커는 요시다 포터가 만든 최초 나일론 가방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탱커가 포터를 대표하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이유가 단순히 소재 때문만은 아니라는 의미죠.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탱커만의 매력은 뭘까요? 보는 즉시 알 수 있는 익숙한 색과 질감은 미국 공군 비행 자켓 MA-1을 모티브로 디자인하였습니다. MA-1의 상징 세이지 그린의 두꺼운 나일론 농직물을 외피로 사용하였죠. 그리고 MA-1의 또 다른 특징인 안감의 오렌지색을 그대로 따라서 부드럽고 밀도 높은 나일론 태피터를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폴리에스테르 안감까지 추가해서 아우터가 착용자를 고려해 디자인되듯 가방의 안쪽을 더 신경 쓴 느낌을 줍니다. 최근 나온 PX 탱커의 경우엔 과거 항공점포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디테일까지 추가했죠. 이런 결과물은 단순히 외적인 것만 따라한다고 구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오렌지색 나일론 같은 미끄러운 원단들을 겹겹이 쌓아 자르거나 봉제하는 작업은 공정 과정 중 원단이 밀려서 깔끔하게 작업하기 매우 힘듭니다. 여기에는 접착 가공이라고 하는 포터만이 가지고 있는 가공법이 사용되었죠. 세 개의 원단들을 동시에 자르고 꿰매기 위해 원단들을 접착하는 과정입니다. 당 붙이는 건데 뭐가 어려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장력과 같이 성질이 각기 다른 원단들을 일정한 두께로 붙여야 합니다. 붙인 후에도 자르고 꿰매는 작업 중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각 원단의 성질, 접착제의 양, 압력, 온도, 습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 작업이죠. 뭐 만드는 과정까지 굳이 알 필요가 없지만 탱커를 오래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변색이 되는 거야? 이것은 탱커에서만큼은 문제점이 아니라 의도된 특징입니다. 사용할수록 색이 변하며 자연스러운 사용감을 드러내도록 하는 경면 변화죠. 아니 천은 그렇다 쳐도 나스칸, 스냅버튼, 지퍼 같은 쇠장식류까지 벗겨지는데요. 이것 또한 의도적으로 굳이 도장이 벗겨지도록 가공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천만 변색되어 자연스러운 세월이 묻어나는데 금속 부속품들은 여전히 반짝인다면 뭔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가방의 모든 부분이 경련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이죠. 그렇지만 금속 부분이 더 빨리 변하고 오히려 원단은 그대로인 경우도 있어서 경련 변화에 대한 각 소재의 밸런스 조절은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 같긴 합니다. 커다란 두 개의 포켓과 두 가지 방식으로 넣을 수 있도록 제작된 세이지 그린색 탱커 가방을 토대로 지갑, 럭색, 보스턴백, 툴백 등 다양한 형태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색상도 세이지 그린 이후 블랙, 실버 그리고 아이언 블루 순으로 출시하며 선택권을 넓혀가고 있죠. 또 다른 시리즈. 인기가 있는 만큼 탱커 시리즈가 포터에서 가장 힘주는 라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탱커 말고도 다른 시리즈들이 존재하죠. 너무 많으니 재밌는 시리즈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바론. 1침 2폰의 정신은 가죽 가방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생산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가죽 가방 시리즈죠. 두꺼운 소가죽 서류 가방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코바 마감 처리와 무광택 표면 처리로 묵직하고 와일드한 이미지를 가진 가방입니다. 히트. 탱커 다음으로 많은 제품군을 갖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우레탄 코팅 나일론과 부분적으로 방수포가 쓰인 가방입니다. 발리스틱 나일론이라 불리는 이것은 자동차 에어백이나 방탄조끼에 사용되는 원단입니다. 그만큼 마찰에 강하고 잘 찢어지지 않죠. 방수포는 마모되기 쉬운 모서리 쪽에 쓰여서 가방의 각을 잡아줍니다. 두꺼운 나일론 테이프가 가로지르고 있어서 원단의 처짐을 잡아주죠. 각진 형태와 어두운 색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선호되는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만 특별한 아이템이 포함되었는데요. 포터의 로고가 새겨진 손전등과 가죽 열쇠고리입니다. 파우치와 지갑을 제외한 모든 히트 모델에 제공됩니다. 포터 크래그, 어디 저 한 땅에 20년 묵혔다가 꺼낸 외관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독특한 원단과 염색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나일론과 면사를 혼방하여 짠 백세틴 원단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원단을 염색하기 위해 나일론 전용 염료와 코튼 전용 염료를 연속해서 담급니다. 이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착색 차이가 이미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을 준 것이죠. 안감은 코팅된 나일론이 쓰여 가방을 열면 또 다른 색감 차이로 인해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포터 하이브리드. 이것 또한 원단이 독특한데요. X-C1000이라 불리는 소재를 사용한 시리즈입니다. 강하고 가벼운 코듀라 나일론을 겉면에, 그리고 안쪽면은 사선으로 짠 폴리에스테르 원사를, 마지막으로 방수 기능을 위한 페트 필름을 압착한 원단인데요. 가방을 자세히 보시면 다이아몬드 모양 무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방수가 되는 특징으로 지갑, 여권 지갑, 여행 케이스, 백팩, 캐리어까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코터 포스, 또 하나의 밀리터리 베이스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단과 디자인에서 탱커와 차이가 있습니다. 탱커가 MA1을 모티브로 했다면 이것은 실제 군용품의 임의적인 톤 차이를 모티브로 제작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포터포스의 가방 하나만 보시더라도 각 부분의 원단색이 다 다릅니다. 실용성만 추구하다 생긴 군용품의 미묘한 색깔 차이를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보고 탄생한 시리즈입니다. 포터 탄고블랙.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일본 전통 기법에 근거하여 제작한 가방 시리즈입니다. 교토 탄고 지방의 전통 직물을 사용하였죠. 꼬임이 있는 실과 없는 실을 교대로 짜서 만든 원단입니다. 가방의 겉면을 보시면 잘 짜여진 부분과 우는 부분이 보일 듯 말 듯한 무늬를 이루어 은은하고 특이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포터 프리스타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코튼 가방입니다. 에? 딱 봐도 가죽인데? 폴리우레탄을 면에 압착시켜서 가죽 감촉을 가지도록 한 원단입니다. 프리스타일에는 이렇게 다이니마 레더라고 적힌 시리즈도 있는데요. 소가죽과 다이니마를 붙인 원단으로 제작된 가방입니다. 다이니마란 간단히 말하면 폴리에틸렌 원단으로 방탄복이나 오토바이 헬멧 등에 쓰이는 외부 충격에 강한 소재죠. 이 원단도 가죽 질감을 가졌습니다만 물과 빛에 쉽게 변색됩니다. 러기지 라벨. 포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러기지 라벨은 요시다 주식회사의 또 다른 브랜드입니다. 포터의 상징적인 로고 패치 대신 X자 로고에 러기지 라벨이라고 적힌 패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포터와 마찬가지로 여러 시리즈들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제일 유명한 것이 라이너 시리즈입니다. 나일론과는 다른 질감과 광택이 매력적인 가방인데요. 비단과 비슷한 합성섬유 레이온에 코팅이 된 원단이 쓰였습니다. 이렇듯 탱커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많은 가방들을 만듭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라인도 엄청 많죠. 이런 가방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템들도 협업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30년간 꾸준히 시도한 포터의 협업템들을 보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Mm-hmm.